네, 아시아의 스타 비가 오늘 오후 7시 30분 중국 베이징에서 13번째 레이디데이 콘서트를 엽니다. 비는 올해 1월 서울 2회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도쿄, 오사카, 홍콩 등으로 콘서트 레이디데이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베이징 공연은 중화권 심장부이자 4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비는 오늘 공항에 도착해 기차 회견과 리허설 등을 마치고 오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350여 명의 중국 기자단과 35명의 태국 기자단을 포함해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취재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는 아시아 팬들이 자신을 한류 스타 중에 한 명으로 보기보다는 가수 비 그 자체로 보게 만들겠다며 당찬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대만, 홍콩 등의 빅스타들의 VIP석 예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아시아 최고의 공연인 만큼 중국 공안 당국이 공연 3일 전부터 안전 대책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5천 명에 달하는 공안 요원들이 공연장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비의 북경 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각 도시와 태국, 대만 등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대형 한류 공연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